행복과 불행의 진리인데 어떻게 보면 선택과 결과에 의해서 행복과 불행이 정해지는데 하루에 이거를 대통령은 이걸 하루에 여러 번씩 하고 CEO들은 이걸 매일 선택해야 돼. 뭐 어디다가 뭘 지원할까 말까 해외 뭐 자원을 개발할까 말까 거기다가 40조를 대통령이 투자하자 사인하면 그냥 그 어떤 놈들이 떼먹는 거야. 돈이 어디로 달아나 버리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판단 한번 잘못하면 우리나라 예산이 40조가 날아가 버리는 개인은 또 선택을 매일 해야 되는데 오늘 허경영 총재 강의하는데 갈까 말까 뭐 이런 게 전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선택이야. 그러다가 저녁에 자기 전에 이제 결산을 해야 돼. 그게 이제 하루의 결과지. 하루의 결과인데 이 선택에 따라서 하루 결과가 달라지고 평생이 달라지고 여자가 괜찮은 여자가 둘이 있는데 이걸 어느 여자를 택해야 내가 잘 되느냐. 그리고 그냥 잘못 택해가지고 신세를 망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선택에 의해서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선택하는 요령을 바로 선택하는 요령이 뭐죠? 선택하는 요령의 1번 타자가 뭐예요? 진리. 진리야, 진리. 진리. 여기에 입각해서 선택을 하면 하늘에 저녁에 누우지 않을 때 자기 전에 하늘에 기도를 하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해야 돼. 누구나 기도를 할 때 하루 결산을 하게 돼. 결산할 때 무언가가 내한테 가슴을 때리는 게 있어. 너는 오늘 누구한테 괜히 욕을 하지 않았느냐? 너는 괜히 지나가는 사람한테 부두밟았다고 성질 내지 않았느냐? 그게 누군가가 나한테 그걸 충고를 해요. 그러면 야 오늘 내가 이거 헛살았구나. 내가 나가서 누구한테 떡한개를 더 줘야 되는데 내가 남한테 성질 한 번을 더 부렸으니까 오늘 결과는 이것이 영원히 내 따라와 안 와요? 따라와요. 이게 영원히 나가서 그냥 멀쩡하게 지나가는 학생한테 집이 한번 화난다고 했는데 그게 죽을 때 영원히 따라와. 그게 선택과 결과라. 3일신고 이야기할 때 여기에 마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어디서 온다? 성품에서 온다고 해서 안 했어요? 에? 성품은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요? 모르니까 긴 고문? 성품은 감에서 온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성품은 왜 감에서 와요? 그러면 성품이 이 마음이 뭐에 속해? 천부경에 일시 무시 무시 나오잖아요. 일석 삼극 무진본 할 때 이 무진본 하면은 여기에 삼극이 나오지. 이 삼극이 이거야. 천극이야. 이게 천극. 천극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 이 그 다음 뭐죠? 신이 마음과 이 세 가지는 하늘에서 준 거야. 에? 마음과 기와 몸은 그죠? 네. 네, 그렇잖아. 그러면은 이 마음은 이 성품이 성품에서 마음이 나와요. 그러면 이 성품은 전생에 사람이 인간 세계에 오기 이전에 달란트가 정해져 있어. 거기에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단계 이게 이제 이게 아레아식이야. 아레아식. 에? 이 아레아식에서 오는 이 아레아식에서 오는 것이 이게 팔식이라 팔식. 이 팔식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 칠식 아니야. 그러면 이 성품이 좋은 사람은 성품이 좋은 사람은 자연히 좋은 마음을 써. 성품이 나쁜 사람은 자연히 그날 결과가 나빠져. 왜? 성품이 나쁜 사람은 사소한 걸 가지고 성질을 내니까 이 마음이 나쁜 걸 만들어. 그래서 마음은 성품에서 나오니 평소에 성품이 좋아야 돼. 성품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무의식 속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머니 발을 심심하면 씻어주고 아버지가 어머니 머리를 감겨주고
이렇게 하는 집안은 자식들이 남편하고 싸워 안 싸워? 시집가서 싸워 안 싸워? 안 싸우는 건 아버지의 성품을 자식이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요. 닮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자식한테 놓고 몇 시간씩 꾸짖을 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자기 마누라 머리를 대하다 물을 받아 놓고 마루에서 머리를 감겨줘. 그리고 매번씩 머리를 헹궈줘.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주물러 주는 거야. 아, 이렇게 하니 자식들이 아버지는 저렇게 시간만 있으면 어머니 머리를 감아주시오. 이렇게 욕하겠어요? 안 하는 거야. 어, 아버지의 그 좋은 성품을 애들이 닮아가는 거야. 그 이게 잠재의식이야. 예? 잠재의식은 무슨 식이라고 그래? 김고은이? 말라야식이야. 말라야식. 알겠죠? 예? 이 말라야식은, 이 말라야식은 실제, 예? 실제 이 말라야식도, 이 말라야식은 잠재의식이지만은 부모와 그 자기의 어머니 어릴 때 다 만들어져 버려. 이거는 자기가 인생의 세계 지상에 태어나기 전에 다 만들어져 와 있어.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눈 떠보니까 재벌 딸이야. 어떤 사람은 눈 떠보니까 아버지가 가난해.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이 인간이 실제 평등하냐? 이거는 인간이 평등하냐 하는 것을 이 현재 세상만 가지고 따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궤도가나 하늘나라로 다 가 언젠가. 그러면 가기 전까지만 서열이 정해져 있는 거지. 나중에는 같아 안 같아요? 결국은 이분들이 다 구제돼 가지고 나중에 깨달아 가지고 다 하늘나라 가는데 그 중에 귀신이 돼가지고 몇천 년간 고생한 사람은 있어. 그리고 헛고생하다가 다시 기회를 줘요. 그리고 언젠가는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구원을 하는데, 그런 거는 전 이 사람의 우주에, 우주에서 가장 넓은 게 뭐예요? 우주에서 가장 큰 거. 가장 큰 거.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뭐예요? 태양이 됐나? 제일 큰 거는 바다야. 그래, 그래. 지구에서 제일 큰 거는 바다지만, 지구 우주가 아니고 지구에서. 그러면 지구에서 제일 눈에 안 보이는데 큰 거는 뭐예요? 마음은 지구하고는 관계 없는 거예요. 마음은 허공에서 왔어. 하늘에서 왔어. 영혼은 하늘에서 왔으니까 지구의 물건이 아니야, 마음은. 지구에 와서 이렇게 우리가 우주복을 입고 있는 거야. 박 목사님이 입고 있는 우주복은 내 우주복하고 좀 다르죠? 예. 누구든지 보면 알아요. 근데 만약에 우주복이 똑같으면 이게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각자가 이것이 달라야만이 알아보는 거야, 서로가. 그래서 하늘은 사람을 교화하긴 하는데 각자 단점을 일으켜가지고 그자들이 다른 옷을 입어가지고 서로 알아보게 만들어 놔 봐요, 일단은. 근데 전부 박 목사님 같이 옷을 입어버리면 우리 앞으로 우주선들이 똑같은 우주복을 입고 갔다. 그 사람들 누가 누구지 이름을 다르고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죠? 그 100억짜리 우주복을 다 다르게 할 수는 없으니까 뭐 표시를 내 있어야 돼.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해놓으면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굴이 다 달라. 그 저 사람이 유명한 탤런트다. 저게 호갱년이다. 지나가면 다 아는 거예요. 이렇게 우주복이 다 다르게 돼 있는 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방편이야. 이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다 몰라야 우주복이 또 어린애가 우주복이 서서히 바뀌어야지 어린애가 어른이 돼 나타나 버리면 사랑이 없어져 버려. 그래서 애기들은 또 어릴 때 그 모습이 점차적으로 자라주니까 이쁘잖아. 그래 그래요. 진돗개도 봐. 조그만 새끼 때는 참 이뻐요. 점점점 크면서 조금 덜 이뻐져. 그래도 진돗개 주인은 그 진돗개가 어릴 때 모습만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진장 이쁜 거야. 이해가죠? 이와 같이 평등은 절대 평등이야. 모든 인간은 절대 평등인데 현재는 그게 상대 평등으로 나타나 있어. 그래서 이거를 착각하면 안 돼. 조연아 같은 여자를 우리가 열등의식을 가지고 바라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은 그런 부잣집에 태어나서 승승장구하고 가. 그리고 부사장이 돼.
앞으로 회장도 될 수가 있어. 다 보장돼 있는데 성이심성 여기서 뭐가 잘못됐죠? 성품이 잘못된 거야. 이거 성품이 뭐에 결정을 하냐면 선택에 결정을 해버려. 이게 결정적으로 선택은 성품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마음으로 와가지고 마음이 이걸 결정하거든. 그럴 때 뭐가 영향하냐? 요놈과 요놈이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똑같은 백화점에 물건이 있는데 내가 목사님하고 가면은 목사님은 다른 걸 사게 되고 나는 다른 걸 사게 돼. 왜? 성장 과정에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르니까 선택을 다르게 할 수밖에. 그 여자하고 내가 백화점은 여자는 여자 걸 사지 남자는 남자 걸 사잖아. 그 뭐냐면 전생이 다르니까 몸이 다르지, 몸이 다르니까 물건이 다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은 여러분은 그냥 선택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 부모 밑에서 자랐느냐, 내가 전생에 좋은 일을 얼마나 했느냐. 그 어떤 사람은 돈이 1억이 생기니까 야 기부를 교회나 절에다가 기부를 한 500만 원 해야겠다. 근데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은 11조니까 1000만 원 일단 교회에 내야 되겠다. 선택하겠어 안 하겠어? 그런데 교회 안 나간 사람이나 절에도 안 가는 사람은 야 요거 가지고 일단 100만 원치 술을 먹자. 아 그래 안 그래요? 어 실제입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딱 이렇게 생기면 100만 원치 일단 저녁에 와서 퍼 마셔 일단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1억이라는 글자가 억이라는 글자가 이 억이라는 글자가 사람의 마음이 바로 서 있는 날까지만 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기서 그날 저녁에 100만 원을 빼버리면 9900 되죠, 그죠? 그러면 이 억이라는 숫자는 그 사람은 못 가지는 거예요, 평생. 언제나 이 억이라는 숫자가 이제 아주 착한 사람한테 이걸 천 개를 줘. 그러면 천억 되자. 그럼 아주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이걸 많이 주는데 실제 재벌들이 이걸 많이 가진 것 같아도 빚을 빼면은 삼성의 부채가 얼마죠? 삼성그룹의 부채가 목사님 360조야. 그래 안 그래요? 삼성이 지금 가지고 있는 부채는 360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이게 이건희 재산은 여기에 조족지혈이에요. 무슨 이해갑니까?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람 빚은 한 달 이자밖에 안 돼요. 이 사람 전 재산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러니까 저 기업하는 사람 재벌 김우주이가 딱 부도가 나니까 김우주이가 국가에 못 갚은 돈이 60조야. 내 말 이해갑니까? 안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30대 재벌은 전부 우리나라 30대 빚쟁이라니까. 제일 빚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가지고 이 정도 부자인 줄 알아.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냐? 빚 없는 사람. 빚이 없는데 집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최고 부자예요. 그런데 장사 깨난다 그러면 그건 언제 망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국세청에서 압류가 들어올지 겉으로는 부자인데 알고 보니까 자동차까지 다 압류가 돼 나중에. 그래 안 그래 집도 압류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라는 개념을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데 사업하는 사람 치고는 부자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은 수완이 좋아가지고 선택을 뭘 선택했냐? 부채를 선택한 거야. 끌어들이는 기술이 좋아요. 사람도 잘 끌어들이고 부채도 잘 끌어들이고 주주도 잘 끌어들이고. 그러니까 기업을 일으켰다 뿐이지 이 사람 한번 운영 잘못하면 그냥 소니가 뭐 이거 핸드폰 나오고 나서 절단 나듯이 아니 그저 코닥이 그래 그래요. 카메라가 그 사람들이 뭘 개발하면 핸드폰을 개발했어야 돼 옛날에. 그래 그래. 아 핸드폰이 달린 카메라를 개발했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코닥은 가만 앉아있다가 당해버린 거야. 그 뭐냐면은 선택을 잘해서 못해서 코닥이 못한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빚을 끌어들여서 하긴 하는데 뭘 못하겠냐고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일본에서 빚 끌어들여서 핸드폰 만들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빚을 왜 안 끌어들여가지고 코닥이 가만히 있냐고. 그래 안 그래? 우두머리가 선택을 잘못한 거야. 맞죠? 그래서 이 선택은 어디서 옵니까? 성품과 감에서 와요. 그래 여기서 감이 뭐라고 그랬지? 감은 감을 뭐라고 그러고 성품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천극이고 이거는 천극이야. 마음과 기와 몸은 하나님이 주신 천극이야.
기본이야. 삼도라고 해야 돼. 삼도. 응? 뭐? 가물 삼도라고 해야 돼. 그래. 이거는 삼도야. 이거는 삼도. 세 개의 길이지. 그러나 이거 감. 그 다음에 기는? 기는 어디서 왔어요? 기는 지구에서 왔죠. 응? 땅에서 왔죠. 이 인간의 몸에 오는 기는 숨 쉬는 데서 오는 거야. 사람들이 기 안 넣을 때 호흡을 딱 넣어 안 넣어요? 넣어요. 어, 그럼 기가 어디서 왔어요? 숨에서 온 거야. 호흡에서 오는 거야. 기 안 넣는 사람 보면 호흡을 딱 멈춰. 그래 안 그래? 그래 딱 내리쳐. 그러면 저 우리 목사님이 많이 내리쳐 본 것 같아. 이게 식이야 식. 이 공기를 호흡에서 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을 이렇게 우리가 볼 때 목사님 같이 체격이 좋은 사람을 쓰러뜨리려면 간단해요. 목사님이 숨을 내쉴 때 땅 때리면 목사님 가버려요. 아무리 몸이 좋은 사람도. 그래서 무술을 잘하는 사람은 호흡을 보는 거야. 상대방 눈을 보고 그 사람의 코를 호흡을 보는 거예요. 가슴을 딱 보고 호흡 쉴 때 호흡이 확 빠질 때 발로 딱 차버리면 그냥 아무리 몰려 가서 한번 쓰러져 버리고. 그냥 나는 무술이 백단이라고 봐야 돼요. 나는 이제 하늘에서 와 있다 하지만은 무술이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무술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무술하는 사람 10명이 그냥 그 강원도에서 오는데 참을 오는데 그 저 젊은 애인을 막 남녀를 두들 패는데 몸이 이런 애들이 막 전부 머리 이런 스포츠고 그 강원도에서 해수용하다가 내려오다가 여름에 나는 춘천 강릉에서 오는데 아 그 10명 한 10명이 그냥 젊은 애 하나를 아주 그냥 잡아놨어. 근데 두들 패는 게 지나가다 딱 내 혼자 봤어. 영동 고속도로에. 그 내가 한 500m 가다 차를 탁 세웠어. 그때 우리 운전수가 총재님 가지 마세요. 뭐 가면 괜히 큰일 납니다. 그래. 그래서 염려 말고 여기 기다려. 그러니까 차가 한 500m 달리던 중이니까 내 눈에 탁 보니까 아 이게 애 잡는 거야. 근데 보니까 몸이 이렇고 막 문신이고 막 대단해. 그래서 쫓아가니까 10명이 나를 다 쳐다봐. 아, 고속도로에서 혼자 뛰어오니까 차를 저 삐가 부리받는 소리 나게 얘들이 다 쳐다본 거야. 딱 차다 차에서 내렸더니 호리호리한 놈이 삐쩍말린 놈이 하나 나와서 뛰어오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지. 딱 와서 그냥 등치 제일 좋은 놈을 오른쪽에서 오른밤을 때리고 왼밤을 때리쳤는데 0.1초에 내리친 거야. 그러니까 그 열놈이 얼마나 놀랬겠어. 그래가지고 전부 무릎을 꿇렸어. 근데 그게 순식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무리 용기 있는 사람도 그건 할 수가 없어. 그게 호흡을 보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영적인 게 있으니까 상대방 눈을 보고 순식간에 길을 다 잡아. 그래가지고 애 둘이 그 여자하고 남자 차에 실로 보내고 여기서 막 피가 나 귀에서 얼마나 많이 맞았던지. 그래가지고 살려서 보냈어. 보내놓고 무릎 꿇어놓고 훈실을 하고 이제 다시는 그러지 않았다고 해서 봐주고 몽땅 그냥 경찰서로 잡아간다고 이제 잡아갈까 하다가 말만 그렇게 했지 내가 뭘 그걸 또 잡아가요. 어, 놔두고 훈시 딱 하고 저서히 내 차 안 내려가지 걸어갔지. 그래 안 그래요? 뭐 전부 가만 굴고 앉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무술을 뱉다는 호흡으로 상대를 다 잡아버려. 그 다음에 제일 앞에 나가는 게 눈빛이야. 요만큼만 눈꼬리가 떨려도 상대방을 못 잡아요. 그거 가서 그 애들 찾을 때 똑바로 쳐. 얼마나 체격이 좋아. 내보다 크고. 단번에 다 해오시기 바랍니다. 뭐 한두 번이 아니야. 그래, 그와 같이, 이, 요거. 요거는 호흡에서 자고 한다. 기는. 그래, 이걸 못 보는 놈. 호흡을 숨 쉬는 가슴이나 눈동자를 못 보는 놈은 기를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무술의 우두머리가 눈빛을 보고, 그 다음에 호흡을 봐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지. 자, 명이 있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인간의 생명이 있는 데서 기가 오잖아. 그 이 기가 이제 식에서 온다 이 말이야. 내 말은 여기서 오는 게 근본적으로 여기서 오는데 뭘 거치냐? 자기의 몸을 거친다. 가슴, 허파. 어, 기가 어디로 들어? 허파로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말을 하는 거는 기가 어디서 오는지는 여기서 오는데 실제는 명이라는 걸 거치듯이 우리의 마음도 감에서 오는데 성품을 거친다 이 말이야. 그걸 내가 이제 이야기하는 중이라. 그래서 기와 명과 식은 여기는
명은 식에서 온다. 그래서 누가 물으면 기는 호흡에서 온다. 이런 거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호흡은 허파가 있어야 호흡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인공은? 네? 이걸 삼 뭐라 그래? 삼근. 삼근. 오리근 자. 삼근이죠? 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삼근이 세 개의 뿌리가 되는 거지. 자, 몸은 뭐에 와요? 몸은 인국에서 오는데 몸은 정신. 아, 지금 이 내가 여러분은 나는 여러분하고 태어나는 게 좀 다르지만 여러분은 뭐에서 태어났어? 자, 봐요. 물고기 중에 물고기들은 500대 1로 태어나.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인간은 5억대 1로 태어나요. 이게 이제 딱 룰이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어를 보면 알이 막 가득 있잖아요. 조기 같은 거 보면. 그 알이 엄청 숫자가 많아요. 500에서 요 사이야. 그 인간은 5억 이상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이 몸은 어디서 오냐 하면은 이게 뭐냐면 알이야, 알. 이게 정자란 말이야, 정자. 이 몸은 정자를 통해서 오는 거야. 근데 정자는 5대 1을 뚫고 목사님이 태어난 거야. 여러분들은 전부 5대 1을 뚫고 태어난 거야. 똑같은 경쟁자가 5명이 아버지한테서 딱 나와가지고 그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거북이는 알을 몇 개 낳아요? 500개를 낳아. 한 번에 500개를. 500개 낳는데 그 중에 한명 정도가 결국 거북이가 돼. 499개는 돌아다니다가 바다에서 잡힌 몇 애기인데 그중에 요행스럽게 한 명 정도만 어미가 되는 거야. 어미 거북이 되는 거야. 확률이 그래요. 그러니까 500대 1이지. 우리 인간은 몇대 1이요? 5억대 1. 5억대 1.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기가 이렇게 경쟁이 심한 거예요. 5억 명을 제끼고 그중에 한 명이 돼. 그 5억 명의 얼굴이 다 같으냐? 달라요. 다 다른데 그중에 제일 인연이 좋은 이게 제일 좋은, 제일 기가 센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정자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이걸 저런 동물로 치면 알이잖아. 맞아, 맞아요. 생선 먹으면 알 있잖아, 그죠? 거기에서 물고기가 많이 태어나는데 살아남는 거는 꼭 한두 마리밖에 없다. 다 잡혀먹어. 그래, 얘들이 낳는 알이 동물들의 먹이야. 그, 물고기들의 먹이가 돼. 그, 물고기 알은, 그래야 그래요. 그래서, 요 정자는 어디서 와요? 촉에서. 촉에서죠. 그러면 왜 촉에서 온다고 할까? 남자가. 요거는 남자나 여자. 순놈과 암놈이 붙어야 오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붙어야 불이 켜지는 거야. 똑같이 요 정자는 촉에 의해서 오는 거지. 우리가 이거 옛날에 내가 강의했죠? 네. 이걸 강의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이거는 이 요걸 뭐라 그래서 이거 천극을 뭐라 그래요? 천극을 뭐라 그래? 김고문님. 네, 세계 삼진이라고 그래. 삼진.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천극. 이것이 이제 천부경의 삼급 무진본이다. 여기에 삼급 세 개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요런 선택을 잘 하려면은 항상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성품을 바르게요. 지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일단 멈춰라. 아무리 화가 나도 상대방한테 한번 욕을 하고 싶어도 감정을 내지 마라. 그거는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사람이 감정을 거치라. 그러니까 아무리 감정이 나도 감정을 내지 마라. 감정이, 예, 감정을, 이거는 뭐예요? 조식. 요거는 조식. 이거는 이거를 없애려면, 기가 좋아지려면, 기를 살리려면, 뭐 해야 된다? 고를 쫓아. 숨을 항상 고 위에서 해야 돼. 그래서 불교에서
묵조선이나 가나선, 불교에서 묵조선이나 이 가나선은, 이 가나선이나 묵조선은 전부 다 뭐 한다고요? 뭘 하는 거라고? 호흡을 세요. 물죠? 알겠죠? 숨을, 들어가는 숨과 나가는 숨을 항상 감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호흡을 길게 쉬고 안 쉬고 하는 걸 조식, 숨 쉬는 것을 불교에서는 명상이라는 게 뭐냐? 호흡 공부하는 거야. 호흡을 내가, 여러분이 잠이 안 올 때는 숨 쉬는 걸 세. 지금 잠이 안 와. 그러면 하나, 둘, 허경영 한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세고 나가면 이놈의 그 세다가 잠이 와버려. 세면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이 일단 하나가 돼. 숫자를 세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이 하나로 딱 들어가면서 머리에 숫자가 쫙 나열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쭉 세고 나면 이게 지겨워, 세기가. 백 하나, 백 둘, 백 세, 백 넷. 이렇게 세 나가면 그냥 자버려. 마음이 통일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조용해지면서 마음이 하나로 딱 집중돼. 그러면 그때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이 떠오르는 거야. 야, 내가 내일 저걸 결제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저것이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진리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럴 때는 마음을 호흡을 하면서, 이 조식을 하면서 호흡을 가다듬고 숫자를, 호흡을 하나 둘 셋 이렇게 마음속으로 세야 돼. 안 그럴 때는 들어가는 숨과 나가는 숨을 계속 세야 돼. 들어가는 숨, 나가는 숨, 숨에만 신경을 쓰는 거야. 코에만. 그러면은 마음이 하나가 된다. 그럼 기가 모여요. 그때 좋은 선택을 하게 돼. 알겠죠? 초. 초가 뭐요? 금촉이요. 응? 금촉. 촉은 금촉이라는 걸, 촉을 잘 하려면 뭐 해야 돼? 금촉. 금촉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응? 금촉 하려면 어떻게 돼? 아니, 내가 지금 막걸리가 먹고 싶다, 소주가 먹고 싶다. 그러면 촉은 두 가지가 있어. 촉이 두 가지가 뭐요? 촉이 두 가지가 뭐 있어? 조 교수님. 촉이. 조 교수님, 이제 이번에 아버님이 돌아가서 갔다 왔으니까 촉이 좀 늘었어. 늘었을 거야. 그래서 촉이 두 가지가 있어. 조 교수가 아버지를 가서 딱 염을 할 때, 아버지를 딱 볼 때 촉이 두 가지가 나타나요. 마음으로 아버지를 일단 봐. 마음으로 아버지를 만나는 거야. 그 다음에 몸을 아버지를 이렇게 한번 만져보래. 돌아가신 아버지 몸이 싸늘해. 얼굴은 멀쩡한데 아버지 몸을, 얼굴을 가서 이렇게 되돌아 뺨에다 뽀뽀를 해야 돼. 외국 같으면, 그지? 그럼 아버지 뺨에 얼굴을 딱, 아버지 뺨이 싸늘해요. 왜? 냉동실에서 나왔어. 죽으면 더군다나 혈액도 없는, 혈액도 식어버리는데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그 염하는 데 가지고 나오니까 아버지 뺨에다가 뽀뽀를 딱 하면 아버지 뺨이 싸늘해 안 해? 싸늘해. 그게 촉이야. 촉은 의 촉과 마음의 촉과, 그래 그래요. 접촉과 두 가지가 있다면, 이 촉이, 이 촉은 불교에서 말할 때는 육바람이래. 이거는 색수상행신이야. 이거는 색수상행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색수상행 육권이. 이거는 뭐예요? 이걸 접촉하는 건 뭐라고 그래? 이거는 색수상행신이고, 이거는 안입이설신이야. 내 눈이나 귀나 이런 걸로 뭐 직접 그거를 터치한다는 소리야. 터치. 여자를 직접 만지는 거고, 이거는 마음으로 음란죄를 짓는 거야. 성경의 십계명에 열 번째, 내 옷의 집을 탐내지 마라. 응? 거짓말하지 마라. 여덟 번째, 응? 여기 도둑질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마라. 그러면 이 마음에 간음을 한 거예요. 이 촉은, 이 촉에서 마음으로 그 여자와 접촉했다. 이거야. 이미 좀 여자가 있으니까 아버지를, 시체실에 있는 아버지를 보는 것도 촉이야. 그럼 마음으로 간음할 수도 있는 것이 성경에는 어디 있노 이거. 일곱 번째, 열 번째, 내 의무의 집을 탐내지 마라. 아홉 번째, 거짓말하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마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마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마라. 다섯 번째,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다섯 번째부터가 하나님의 소관이야. 네 번째, 응? 안식일지. 응?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죽이지 마.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 다섯 가지는 하늘 부모에 관한 거야. 나머지 다섯 가지는 육이야. 이거는 영을 말하는 것이고, 이거는 육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거는 전부 눈에 뵈는 인간들이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면 이거를 접이라고 그러고, 이걸 의라고 그래. 같은, 이건 의촉이고, 이건 접촉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부모님, 우리가 살아있는 부모님도 이것이 돌아가기 전에는 못 깨달아요. 이게 육신이 아니라는 걸. 지금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가 딱 돌아가보면 이게 어머니, 아버지는 항상 마음에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아버지, 어머니를 낳아준 사람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버지는 영적인 존재야. 그래서 더 이상 높은 게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와 하나님, 그 하나, 아버지를 꼭 인간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거를 육, 영적인 데 집어넣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은 하나님도 용서를 못해요. 신도 구해주지 못해요. 부모한테 불효하는 것. 그런데 인간들한테 죄진 것은 용서받을 길이 있는데, 부모나 하나님한테 죄를 진 것은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귀신으로 가는 사람이 많아. 그러면 그 귀신으로 간 사람은 몇천 년, 오천 년, 칠천 년, 팔천 년, 1만 년 이상 귀신을 해야 다시 생명을 받아. 그것도 생명 받았다면 무슨 지령이나 무슨 학업 생명으로 간다고. 이제 뭐 불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종교를 떠나서 그것은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 질서가. 그래서 이 촉은 둘로 논하지는데 이걸 조심해요. 의촉을. 의촉을. 그 이 접촉보다. 그러니까 검사장이, 그 검, 제주도 검사장이 여자들한테 가서 길거리에서 그 나쁜 행위를 하는 건 이거야. 접촉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야 그래. 의촉이라. 이것도 죄가 커요. 그래서 사회적인 무리가 일어나잖아.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서 이거는, 이거, 이것이 실제는 이걸 따지고 보면 병이에요. 이? 병이야. 그래서 촉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나쁜 촉은 하지 마라, 이거지. 아, 그것도 부부간 잠을 자지 마라. 이건 곤란해. 잠은 자야지. 아픈데, 자, 이게 머리가 아픈 사람 머리에, 가슴이 아픈 사람 간이나 아픈 사람 간에, 손가락을 대야 돼. 금지 손가락. 이걸 대야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됐습니다.